안녕하세요. 데일리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장 AS를 다녀올 거고요. 출장 AS를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원래 잘안 찍는데, 찍는 이유는, 판매점 서비스 대행권인데, 구입하신 지는 며칠 안 됐죠. 물건을 받고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으로 지금 AS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객분 CPU나 이런 사양대가 라이젠 3500X?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판매점에서 몇 가지 부품들을 보내줬어요. 방금 도착을 했거든요. 보면, 메인보드. 맞네요. 3500X. CPU. 박스로 보내줬네요. 그리고,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파워 서플라이. 해서, 이세 가지 부품을 보내줘서, 고객분 댁에 가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거는, 교체하라고 보내준 건 아니고요. 혹시나 해서 판매점에서 보내준 거고, 가서 이제 적절하게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할 거고요. 왜 전원이 안 들어올까요?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맞다면 제가 이번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장 AS 나가도록 할게요. 화면 뜨죠? 근데 윈도우를 안 뜨는 건 윈도우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분이 윈도우 아마 구매 안 하셨나 봐요. 예. 저희가 판매점이 아니라서, 예, 저희가 AS 중간 대행업체라서요. 예, 구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고객분이 직접 설치하셔야 돼요. 윈도우는. 예. CPU는 라이젠 3500X 맞고, 이번에 16기가, 8기가 두개 맞고, CPU 온도 42도 이상으로 잘 되고요. 네. 안 됐던 이유는 네. 택배로 받다 보니까 네. 얘가 지금 라이젠이라는 CPU를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얘가 그러면요? CPU가 들떠서 빠져요. 망가진 게 아니라 빠져요. 뽑혀요. 그러면 이렇게 오동작하거나 안 켜지거나 할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CPU 쪽을 분해 조립을 다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켜보면 켜지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화면도 화면 나오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라이젠 CPU들이 택배 과정에서 CPU 들뜸 현상,
그리고 CPU 빠짐 현상이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렇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오늘의 컨텐츠의 주 테마는 CPU 들뜸 현상으로 인해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처음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랭 쿨러가 달려 있잖아요. 사제 공랭 쿨러로 나사형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CPU 들뜸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택배 과정에서 약간의 충격 뭐 이런 게 조금 세다 보니까 빠지는 현상이, 아무리 사제 공랭 쿨러라 해도 나사형이라고 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속히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컴퓨터는 살살 다뤄야 된다. 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